오늘의 영상에서는 킹스 캐년의 주도로인 캘리포니아 180번 도로를 달리며 보실 수 있는 드라이브 영상과 킹스 캐년에서 들려야 하는 몇 곳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스 캐년은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비하면 그다지 특별하게 볼 곳은 없는 곳인데, 그래도 시간이 되셔서 그곳까지 가보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저희 부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킹스 캐년에서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른다면 제네랄 그랜트 트레일인데요. 이 쓰러진 거대한 나무는 제네랄 그랜트 트레일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네랄 그랜트 트리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폴른 모나치입니다. 워낙 거대하여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는 5년 전 이곳을 방문했기에 이번 여행에서는 이곳을 들리지는 않았지만, 킹스 캐년에 가신다면 꼭 한 번은 들리셔야 하는 곳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제네랄 그랜트 트리인데요. 부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쌍둥이 나무가 있습니다. 킹스 캐년은 180번 이스트 도로를 타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루트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을 들어갔다가 식사까지 하고 나오는 데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잠시 전 보여드렸던 제네랄 그랜트 트리 트레일을 권해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는 제네랄 그랜트 트리 트레일에서 멀지 않은 퓸 레이크까지만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멀지 않은 곳에 보이든 동굴이 있긴 합니다만, 이곳은 저희가 갔을 때에도 닫혀 있어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도 닫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80번 도로 리턴 지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보이는 로링 리버 폴스는 주차장에서 4분 거리에 있어 누구나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휠 레이크입니다. 저희는 180번 도로 끝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곳을 들렀기 때문에 영상 끝부분에 보여드리는데, 워낙 이곳은 킹스 캐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들러가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